우리 제주제 씨 회원 여러분, 천고 많이 계시는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죠. 낙엽이 지는 외로운 시간이기도 한다. 이런 외로움은 친구가 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구제시 회원들을 맞으니 현역 시절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젊음의 지성과 야성을 동시에 부과하던 정열이 넘쳐나던 때입니다. 청년 시절 제시 활동과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였습니다. 신의를 가지고 동지를 결속하고 신의에 의해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신의를 바탕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동시대에 삶을 나눈 제시 청년들과 중년인 오늘의 제2의 황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지구 제시 가족 여러분, 자신의 직업 영역, 사회적 지도력에 있어서 역시 제일은 신의입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거나 이해 타산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활동은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베풀어주는 삶은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건전한 도덕성이 힘의 원천이고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제시 시주의 생활화에서 나옵니다. 이런 개념적이고 논리적 정신무장을 잘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제시 조직에서 만났지만 형식에 그치는 악수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보람있는 여가 선영을 제시 조직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 방향입니다. 제시 활동을 열심히 하는 회원이 직업적 일도 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시간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워 성공하는 제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원대회 마당이 좋은 친구 인연을 넓히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시 지도자 여러분, 두구에는 현역들의 가장 큰 현안인 회원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직력 배가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지구 차원에서 두배와 현역 이런 임원들 간의 유대를 가지고 관계 개선에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조직력 배가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늘 사회는 역사적 요청을 받고 있고 시대 정신을 형성합니다. 합리주의와 능력 발휘를 요구받는 이 시대, 우리는 전체를 읽고 판단하는 판단력,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의견 청취,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한 재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겉모습에 치중하여서는 안 됩니다. 내실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제시인이 되었다 하면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니는 것이고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최우선으로 완수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짐과 결의를 재확인하는 회원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시의 영원한 동지 여러분, 축제장 젊음을 발산하시고 그동안 제시 성취의 과정 속에서 쌓인 피로도 서로 풀고 격려하는 열정의 시간들이 되기를 서울지구 제시 축구회를 대표하여 격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지구 서울 강북 청년회에서 역대